이 나무도 5,000원 주고 사온 거에 하나고요. 이 나무도 제가 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건 초보자 전지예요. 초보자 전지. 왜 그러냐면 제가 초보자니까요.
작년에 한번 손을 봤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냥 2년 만에 하니까 저 내년에 헤이지 좀 약간 모양이 좀 잡힐 것 같네요. 이제 다듬으면 좋습니다. 아, 이거는 이제 저 유도끈 매가지고요. 나무를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. 나무가 작년에 그 손을 안 봤기 때문에요. 나무가 지 멋대로, 막 지 멋대로 자랐어요. 그래서 뭐 지금 각도 안 잡히고, 각을 조금 잡아주겠습니다. 이거 올라가는 거는 제가 이거 돌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매줬어요. 네, 매줬고요. 이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돌을 달아가지고 이 가지 매줬습니다. 네, 돌 달아. 밑에 올라온 거는요, 꼬챙이로 해가지고. 이 꼬챙이, 그 오리집에 쓰는 꼬챙이 제가 재활용될 때 사온 거 이걸로 잡아주겠습니다. 아, 이제 다 됐고요. 나무 항상 손 봐줘야 되고요. 나무 손 안 봐주면은 거기 잎, 소나무 가지가 많아가지고 그 사이에서 썩고 결국은 나무 손 안 봐주면 힘들어요. 나무 다 망가지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손 봐줘야지 예쁜 나무가 되는 거죠. 잘 크고 또 제가 아는 데까지는 얘기한 거고요. 저도 뭐 이거 초보자예요, 초보자. 초보자 전지법이요. 초보자 전지법.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. 재미로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